엄청 달지 않고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맛? 건포도랑 호박이 씹는 맛이 좀 식감이 살려있고 그리고 촉촉해요. 빵 맛의 핵심 재료가 된다는 이것! 생김새가 마치 수박 같기도 한 것이 아니 이게 대체 뭘까요? 속을 보호하는 호박 같기도 하고 호박이잖아요. 이게 청동 호박인데 다른 호박에 비해 당도도 높고 맛이 좋아요. 호박이 가득 들어간 호박빵을 만든다는 사장님. 여기에도 맛의 비밀이 담겨있다는데요. 제가 처음에 손질을 너무 못해가지고 아빠한테 살짝 부탁을 드렸는데 그 뒤로부터는 아빠가 문서도 지으시고 손질까지 해주셔서 든든한 지원군이군요. 호박을 수확해 껍질을 깎고 깨끗하게 손질까지 마친 다음에야 사장님에게 보내준다는 아버지. 빵 굽는 일 하나만으로도 바쁠 딸을 위한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랍니다. 이제 오븐에 넣고 1시간 동안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기만 하면 혹시 나고 부드러운 카스텔라에 씹는 재미를 더했다. 이건 진짜 못 참아요. 신선한 재료들을 넣고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긴 호박 카스텔라가 완성됐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겠어요.